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의 제13강 주제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 신약성서의 내용 중 고린도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즉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오 육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상기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저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며 육체를 가진 자요 땅에서 났으며 흙에 속한 자이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으며 혈과 육 있는 자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 그리고 썩는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요 즉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이며 하늘에서 났으며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음 썩지 아니하는 존재로다.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책이 되는 성경은 그 짝을 맞추어 해석을 해야 한다는 이사야서 34장 16절의 지침에 따라 상기의 내용과 짝을 이루는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1장 4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거니라. 이 명령은 명령할 명자 정할 정자에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명령하여 이루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서 구속자는 전에도 한번 말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 구속자는 구세주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구속자는 구속자 구세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구세주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수 샘물은 마시면 영생을 하게 되는 생명수 샘물인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나오는 구세주 증표가 되는 빛나는 이슬이 바로 여기서는 생명수 샘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15장 26절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보시면은 누구를 열심히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나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죽음이 없어지는 때가 맨 나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죽음을 해결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없어진다는 이 맨 나중이 종교단체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죽음이 없어진다는 맨 나중이 언제쯤 우리 인간 세상에 찾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설명을 해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단언하지만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는 사람인자 아들자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51번 나옵니다. 저 인자는 신약 성서를 읽어보면 바로 구세주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세주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구세주 자체가 영생을 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된 성경들은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존재하셨고 나중의 어떤 시점에 가서 다시 존재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역시 나중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의 내용에서 나중은 죽음이 없어지는 맨 나중을 의미함이며 죽음을 없애는 존재는 구세주이니 구세주는 맨 나중 즉 말세에 출현하실 것이라는 그 속에 포함된 뜻이 이렇게 도출되는 것입니다. 말세는 마지막 말자 인간 셋자 인간의 마지막 사람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간의 종교단체에 계시는 성직자분들은 이 말세를 지구 종말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이다. 사람의 특징은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귀의 영이 되는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마지막 말자 인간 셋자 인간의 마지막이라는 이 뜻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특징인 마귀의 영이 되는 욕심이 없어지는 그때가 바로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맨 나중 즉 말세는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쉬신다는 안식일이 말세이며 또한 지상천국이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간의 종교단체에서는 이 말세라는 용어도 너무나 반대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 바로 구세주가 올 때에는 믿음을 볼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여 이 역시 구세주가 말세에 등장할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는 내용에서 믿음은 구세주 자체를 의미하니 이 역시 믿음도 말세가 되는 맨 나중에 출현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하나님께서 계셨던 낙원 즉 에덴 동산의 그때를 일컫는 것이니 에덴 동산에 계시던 하나님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 그곳에서 선악과를 먹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최초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특징은 바로 삼일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가 바로 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라는 표현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의외로 쉽게 풀리는 문제로서 하나님의 특성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삼위일체 즉 영어로는 트리니티입니다. 위는 자리는 셋이나 세 개지만은 몸은 하나다. 영어는 3 플러스 유나이티. 그러므로 일체이지만 삼위가 의논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삼위일체 중에는
남자의 모습도 있고 여자의 모습도 있다는 그런 식으로 그와 같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간의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우리라는 복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의 시점으로부터 약 4천년 뒤에 태어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단체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갈비로 지어진 배필, 즉 여자가 뱀의 유혹에 빠져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이 된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말한 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의복이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보면 무화과가 있습니다. 아마 맺는 나무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 아담과 여자에게 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들과 뱀에게 다음과 같은 벌을 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에게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여자에게는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리고 남자인 아담에게는 너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정말 하나님의 징벌은 무섭습니다. 창세 이후 오늘날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바로 아담과 여자의 불순종에 있다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후 눈이 밝아져라는 내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아담과 여자가 부실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으니 여기서 과연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셨던 게 틀림없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눈이 침침했으면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도 볼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그것을 인지를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아담과 여자가 너무나 부실한 상태의 완전치 못한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즉 첫사람 아담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의 구세주로 지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요 하늘에서 났으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요 썩지 아니하는 존재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의 중심에는 마지막 아담이 구세주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사람을 구원하는 주인이라는 의미이며 죽을 인간을 죽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세주가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유일한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앞의 강의에서도 몇 번 소개를 드렸지만 구세주 소명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말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 이슬이니 땅에서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마 기존 성경을 공부하고 계시는 종교단체 분들은 이 구절들에서 몇천 년 전에 죽어가지고 뼈까지 사가 없어진 그런 사람도 구세주가 출현하시면 육체로 부활이 될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전혀 기회가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의 이쪽에는 적어놓지는 않았지만은 죽은 사람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성경을 이렇게 모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4장 10절에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리니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욥기서 14장 14절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이사야서 26장 14절은 죽었은 적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 적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38절과 마태복음 22장 32절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라. 또한 시편 6편 5절에는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 일이까. 시편 115편 17절은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민수기 16장 22절은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6절과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면 그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1장 2절도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이라. 방금 소개드린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죽은 자가 끼일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14장 10절에는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소멸된다는 것은 육체도 영도 다 없어지고 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간의 종교단체에서는 누구를 열심히 살았을 때 믿었다면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긍득 갈 수 있다 이렇게 사후세계를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너무나 비불경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본구절은 구세주의 소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세주는 빛난 이슬이라는 증표를 가지고 출현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것으로 이 세상의 죽음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죽음이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빛난 이슬을 가진 주인공이 한 분도 이 세상에 출현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한간에는 구세주가 이미 한 번 이 세상에 왔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며 다시 올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참 의미를 의인이 아닌 죄인은 절대 알 수 없다고 기록된 호세아서 14장 9절의 말씀이 다시금 와닿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사람은 누구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도가 적혀있는 성경은 천번만번 읽어봐도 그 참뜻은 절대로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6절은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큰 경고를 해놓고도 있는데 마치 이 세상 종교단체는 어떤 분들은 성경을 1.1획도 빠짐없이 다 달달달 외운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글자만 외울 뿐이지 그 뜻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록 우리가 사람이 죄인이지만 의인으로부터 성경을 배우면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무궁토 시신단 안식일에 동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주어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거기에서 동방의인이 나옵니다. 그 동방의인 앞으로 열국의 왕들이 다 와서 굴복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방의인이 출연하신 장소는 동방의 땅끝 땅무퉁이라 했습니다. 동방이라면 여러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을 일컫는데 서두에 섬들아 잠잠하라여 일본은 제외되니 모퉁이 땅인 우리나라에서 구세주 대신은 참구세주 대신은 동방의인이 우리나라에서 출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군 할아버지 후예들이 살고 있는 이 우리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출연할 시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이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고 사람을 구원해주는 존재는 구세주가 유일하니 구세주는 맨 나중에 출연할 것으로 해석되며 맨 나중은 당연히 말세를 일컫는 단어인 것입니다. 또 이것에 덧붙여 누가복음 18장 8절도 동일한 내용이 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해석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글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세주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랄까요? 믿음 자체가 바로 구원을 해주는 구세주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렇게 구세주는 맨 나중 즉 말세에 출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6절과 누가복음 18장 8절이 동일한 의미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사람 아담의 시점으로부터 마지막 아담이 출현하는 때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시간을 계산하려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빛에서부터 사람이 이르기까지 창조하시는 그 모든 일을 6일 동안에 다 마무리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에덴 동산에서의 하루에 대한 시간이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의 시간과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그 단서를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단서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으니 아리에 그것을 인용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다는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라. 이 내용과 창세기 1장의 내용에 대해 짝을 맞추어 보면 하나님의 창조 기간 6일은 6천년이라는 계산이 되며 7천년 뒤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쉬시게 되는 안식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제1강의 안식일은 언제일까라는 주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쉬신다는 안식일은 바로 지상천국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 마귀의 종이 된 아담 하나님이요 마지막 아담은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듭나서 살려주는 영인 구세주로 오신 존재를 이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락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요 마지막 아담은 인간 속에 공존하여 아담 하나님을 인간으로 전락시킨 마귀의 영인 욕심을 제거함으로써 즉 순교시킴으로써 다시 하나님으로 부활되어 구세주로 오신 존재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거로 관련 성경 41장 이사야서 41장 4절은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태초 에덴 동산에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세 바로 맨 나중에 다시 모든 권능을 회복하신 구세주 하나님을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놓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라는 표현도 동일한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도 하나님만이 오직 구세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지금 세상에서 구세주로 추앙받고 있는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유일한 이 단어가 성립이 되려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 친척이나 하나님 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구세주로 오면 유일한 이 단어가 이 단어에는 틀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누구든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구세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오. 그리고 꼭 만나서 영생의 큰 영광을 얻게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14강의 주제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가 마귀의 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오. 정말 감사합니다.